황금 요새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자이살메르 남동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막 지대이다 보니 물만큼 귀한 것은 없었겠죠. 그래서 빗물을 막아 만든 이 인공호수는 이곳 사람들에겐 신성한 그 무엇이었다고 합니다. 호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사막지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호수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데요. 빵 조각이며 과자 부스러기들을 연실은 호수로 던집니다. 와, 세상에 이런 메깃떼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 호수 안에 얼마나 많은 메깃떼들이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호수를 귀하게 여기는 이곳 사람들은 이 메기들까지 신성하게 여겨 잡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먹이까지 주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Every morning and evening people come to give bait to the catfish. They think that if we give always, we karma, good karma will come. So people give. So people believe this is holy lake, holy fishes. Oh. 저도 이번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그리고 이곳 자이살메르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며 메기들에게 먹이를 던져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 정서에는 이 메기떼들이 신성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네요. 메기가 많다 그래서 그냥 메기 많겠지 하고 생각하고 왔지. 아, 이건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인데. 아, 진짜 인도는 뭐든지 많긴 많네.